안녕하세요. 어제들 술들 많이 드셨구나, 또 보니까. 아이고, 오늘까지도 이제 죽겠죠? 그거 뭐지? 컨디션인지 뭔지 그런 것좀 드시고 시작하세요. 자, 오늘 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들어갑니다. 쥐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남들 이목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 그냥 맘대로, 맘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도전해 보세요. 후회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깔거 나 같으면 뭐 해보고 후회하겠습니다. 자, 소띠,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자.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한번 미쳐보자. 세상 4차 혁명의 소용돌이 안에 있어요. 부지런히 미쳐봅시다. 범띠, 사람을 얻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을 두지 마시고, 나의 편을 만들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토끼,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에요. 위로 올라가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 나보다 아래인 사람들도 많아요. 자,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시고 용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려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해 봅시다요. 자, 뱀띠,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니, 후회를 하실 때 서쪽으로 가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띠갑니다. 타고난 복은 있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천복이 타고 태어났다고 해서 노력 안 하는 게 얻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물론 시절도 시절이지만, 조금 좀, 마음 놓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도 서로 동화줄을 잡으려고 난리인데 천천히 가세요. 양띠 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가족, 연인, 친구, 지인들,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 같은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 후회하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숭이들은 짜증이 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는지요. 그죠? 내가 짜증 난다고 괜히 막 옆에 사람들한테 짜증 부리고 승질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제가 볼때 그렇게 보이는데 에휴, 모든 게 만사 뜻대로 안 돼. 안 되니 어떡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힘내시고 또 내일을 기약해 봅시다. 닭띠들은 좌절이 있으면 기회가 생기는 법. 성공의 어머니는 실패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안될 때에는 기다리는 미덕도 괜찮습니다. 개띠들은 마음껏 소리 지르고 세상을 원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돼지띠, 희망의 끈은 어디로 갔나요? 옆집으로 가버렸나? 아니면 옆 사람에게 가버렸나? 이게 도망을 갔나 봐요. 근데, 희망의 끈은 도망가지 않겠죠? 세월 따라가는 거고, 시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 좀 느긋하게 가지십시오. 자, 오늘도 술술 풀리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운사로 전화해주세요.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